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지난 21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긴급담화 발표 이후 포천시는 22일 관내 125개소 중 집합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별 담당 공무원 파견과 함께 코로나19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입장 전 증상 유무 확인,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예배 시 성도 간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하지 않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종교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천주교에서는 법회와 모든 미사를 중단한 가운데 포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주일 예배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취소하는 한편 이 중 62개소의 교회는 영상과 가족예배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5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다며 15일간은 불필요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오락실, 노래방, 목욕탕 등 위험시설은 15일간 운영을 자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천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총 282개의 종교시설의 예배 집회 등 종교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집합 모임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박상희였습니다.